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좀 더 가깝게 앉아가야 되네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올리는 거는 뭐 사과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나왔습니다. 내용은 저도 오늘 근무를 하다가 한 오후 한 3시, 4시경 4시가 넘었나? 한 5시? 퇴근 시간 무렵에 이제 저희 지인이 링크를 보내줘서 알았고 뭐 에어소프트 건스의 H건 사장님께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이게 한 몇 달 전에 얘기죠. 제가 트리거 해피 메탈 슬라이드 리뷰를 올렸고 내용에는 뭐 잘못된 내용들이 전달이 됐다라는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일단은 뭐 제가 댓글도 달았지만 저는 스타일상 뭔가 꿍하고 있는 거를 저도 그렇게 뭐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시간을 제가 기억이 안 나요. 휴대폰을 저쪽에 두고 와서 한 저녁 한 7시부터 거의 1시간 정도를 H건 사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고 잘못된 부분, 오해의 부분들, 서로 간의 의견의 차이에 있던 부분을 남자 대 남자로 다 풀었습니다. 제가 사과드릴 부분은 사과드리고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몰랐던 부분들도 좀 이렇게 수정을 하기 위해서 통화를 했고요. 통화를 길게 했어요. 정말 길게 했고 다른 뭐 억측은 없었으면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영상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어떤 점이 있었는지를 얘기를 드리고 이 사과 영상은 그 H건 사장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구독자분들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못된 내용을 전달을 하고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상을 업로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업로드 하고 있어요. 찍고 있어요. 첫 번째가 트리거 해피 메탈 슬라이드의 재질입니다. 재질. 제가 예전에 한 석 달 전에 찍었던 영상 중에 첫 번째가 바로 6061 T0라고 명칭을 썼어요. 재질을. 근데 그 재질이 T601 T6라는 재질. 제가 잘못 알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영상으로 아마 수정을 했고 마찬가지로 슬라이더 표면에 있는 각인을 레이저 각인이라고 제가 언급을 했는데 레이저 각인이 아닙니다. CNC 각인이고요. 예, 요 부분도 잘못됐어요. 그리고 영상에서 제가 언급을 안 했어요. 만약에 이 제품을 새 제품을 까서 작동에 불능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됐겠지만 제가 언급을 안 했던 부분은 바로 그 새 제품이 아니고 저도 아무래도 리뷰를 하기 위해서 제 지인이나 주변의 분들 장비를 빌려오기 때문에 그게 중고 제품이었고 중고를 다시 분해를 해서 조립했고 그게 작동이 조금 안 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이 마치 새 제품을 깠는데 까자마자 조립을 하고 작동을 시키니 작동이 안 되는 트러블이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달이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이런 얘기들을 사장님과 나눴고 이 장면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신을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런 과정들 편집이나 이런 것도 없이 이 영상은 원테이크로 촬영했기 때문에 조금 두서가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점을 얘기를 사장님하고 정말 많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좀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 제 유튜브가 그렇게 큰 채널도 아니고 조그맣게 제가 취미로 저는 이렇게 영상을 찍고 올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관심들이 많이 주시고 보시는 분이 많다라는 것을 이번을 통해서 정말 알게 되었고 그 한두 달 전에 찍었던 영상이 잘못됐다는 것도 제가 이번에 사장님과 통화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점은 정말 H건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제가 영상을 찍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 자료를 조사를 좀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부분이나 인터넷상으로 자료를 찾기가 힘든 부분은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트리거 해피 제조사나 총판이 H건일 경우에는 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가능하면은 사실적인 팩트만 여러분들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에어소프트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으로 이전에 올렸던 트리거 해피 슬라이드 관련 영상은 제가 삭제를 할 거예요. 비공개 처리를 할 건데 분명히 이 비공개 처리에 대해서 무슨 H건에서 압력이 들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억측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전혀 그런 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을 제가 계속 남겨두게 되면은 잘못된 내용을 구독자들에게 전달을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비공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발 구독자분이나 아니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아니면 이 영상을 보지도 않고 그냥 이러이러한 이슈가 있었는데 아 아재TV가 영상을 삭제했더라 아, H건에 막 압력을 넣고 뭐 고소를 한다 만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저는 사장님하고 통화를 한 시간 넘게 하면서 정말 웃으면서 좋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런 억측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구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은 비공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올리는 영상들은 이전과 같이 재미나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 바로바로 말할 수 있는 이런 영상들을 찍도록 노력을 하고 조금 더 자료를 조사를 해서 정확한 자료를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설사 제가 뭐 잘못된 영상들을 올린다고 하면은 댓글이나 개인적인 메일을 통해서 조금 피드백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된 내용을 전달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너무 제 개인적인 내용으로 평화해서 방송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바로바로 지적을 해주시면은 아시잖아요. 제가 아시다시피 40대 이제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사회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런 유도리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고요. 용서를 빌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용서를 빚고 또 아니라고 하면은 제 주장대로 영상을 찍으면 되는 거지만 오늘 같은 이런 부분들은 직접 사장님과 통화를 해서 제가 제 잘못된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사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조금 무거운 내용으로 이렇게 사과의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편집 없고 자막 없이 진행을 할 거지만 조금 영상 전체가 매끄럽지 않더라도 조금 이해의 부탁을 드리고요. 그럼 이 영상을 끝으로 앞으로 이런 이 해프닝에 대해서 이런 이슈거리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영상은 이 영상 업로드와 동시에 비공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제품의 리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